네, 중요한 이슈들 점검해보는 핫클릭 시간입니다. 첫 번째 소식인데요. 자,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2주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. 자, 부동산 114에 따르면 4월 첫째 주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전에 비해서 0.05%가 올랐다고 합니다. 자, 봄 이사철을 맞아서 실수요 위주 거래가 이뤄지면서 일반 아파트가 0.05%, 그리고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재거름에 나서면서 재건축 아파트는 0.08%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. 서울은 중구, 강서, 송파, 중랑, 서대문, 강남, 그리고 강동과 동대문, 동작 등 이 대부분의 지역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. 그리고 신도시에서는 분당 0.05%, 판교, 평촌, 일산 등이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. 신도시의 경우에는 봄 이사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중소형 면적의 저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소폭 올랐다고 합니다. 자, 전세는 본격적인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크게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서울 0.04%, 신도시는 0.01%, 그리고 경기와 인천은 0.02%. 1주 전과 비교했을 때 큰 폭의 비교적인 흐름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.